하루에 채소 얼마나 드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챙겨 먹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강에 좋은 정말 좋은 채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채소를 자주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만드는 과정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양은 만점인데 가격은 저렴한 채소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수많은 연구에서 건강에 좋은 점들이 잘 증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당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식이섬유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바로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데요. 아주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즉, 몸속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를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작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유방암 위험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2015년 영양학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었습니다. 또 2001년 미국 암연구소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근이나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고요. 식도암 발생 위험은 60%가 더 낮았습니다. 또 비타민 A는 눈에도 정말 좋은 영양소라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식단은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시력 저하 및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비타민 A는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고 피지와 땀 분비를 조절해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A가 바로 베타카로틴을 먹었을 때 몸에서 변환되는 것이고요. 이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당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근은 칼로리도 매우 낮고요. 혈당 지수도 아주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이제 양배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양배추도 역시 가격도 저렴하면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당근과 궁합이 잘 맞는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도 칼로리가 매우 낮은데요. 100g당 약 40kcal를 가지고 있고요. 또 혈당 지수도 26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으면서 당뇨가 있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성분도 당근 못지않게 좋은데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U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영양성분인데요. 원래 이름은 MMSC, 메틸메티오닌 설퍼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MMSC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유벽을 치유하면서 궤양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해서 얼서의 앞글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명명이 된 것입니다. 또 양배추는 암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인돌3 카미놀이라는 성분인데요. 실제로 1997년 생명과학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서 50% 이상의 암세포 증식 억제에 작용을 합니다. 특히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위암의 경우 80% 이상 암세포 증식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021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양배추가 배추보다 암세포 성장 억제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당근과 양배추 정말 값도 싸고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인데요. 이 두 가지 채소를 이용해서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근 양배추 라페입니다. 원래 당근 라페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프랑스어로 채를 썬 당근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나 피클처럼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양배추를 더해서 당근 양배추 라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당근 3개, 양배추 4분의 1통, 소금 1큰술, 스테비아 1큰술, 식초 4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2큰술,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큰술, 그리고 후추입니다. 먼저 당근을 채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채를 썰어서 함께 큰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1큰술 넣어주시고요. 다
단맛을 위해서 설탕 대신 스테비아 한 큰술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 네 큰술 넣습니다. 이제 잘 버무려 주신 다음에 약 20분 정도 절여둡니다. 이제 숨이 많이 죽었는데요, 이때 수분이 나오는 것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영양면에서도 좋습니다.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터드 두 큰술, 올리브오일 다섯 큰술, 그리고 후추를 약간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반나절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당근 양배추 라페 먹어보면요, 새콤달콤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당근 양배추 라페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양상추 샐러드에 소스 대신 올려서 드셔도 좋고요, 또 통밀빵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김밥을 만들 때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반찬처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신 것은 냉장 보관하면서 1 내지 2주 이내에 다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에 너무 좋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채소 두 가지, 당근과 양배추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당근 양배추 라페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채소들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